이렇게 북쪽 수행단이 오늘 보고 느낀 점들은 회담을 앞둔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보고됐을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낮에 베트남 지도부와 회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북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은 북한의 좋은 본보기라면서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선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오전 11시 베트남 주석궁을 방문해 응우엔 푸종 국가주석과 회담하는 것으로 하노이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북한 얘기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의 번영을 칭찬하면서 북한의 본보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개혁 개방으로 나아간 베트남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We both felt very good about having this very important summit. In Vietnam, because you really are an example as to what can happen with good thinking. 번영의 전제 조건으로 훌륭한 생각, 즉 비핵화를 못 박았습니다. 주석궁 출발 전 트위터를 통해서도 비핵화를 통한 경제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베트남은 지구상에서 흔치 않게 번영하고 있다며 북한도 비핵화한다면 매우 빨리 베트남과 똑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내 친구라고 부르며 각별한 친근감도 드러냈지만 한편으론 이번이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회라며 놓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역사적 핵담판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오늘 하루 기회가 날 때마다 번영이라는 당근과 놓치지 말라는 압박을 동시에 내보이며 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SBS 권준입니다.